자, 무궁화해육단 문미진 단장님, 오늘 예. 날씨가 춥습니다. 아니, 날씨가 추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저희 무궁화해육단, 대한애국당 우리 당원이죠. 예, 근데 오늘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벌써 이거 평창 올림픽 경기장 앞에 저희 수요일 날 집회를 끝나고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 바로 이거 평창 올림픽 현장을 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는 방향을 지금 우리 번개에서 잘못 잡았어요. 뒤로 제가 서야 되는데 올림픽 경기장이 아 역각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자 이곳이 바로 평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개막식을 한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데가 정면이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이고 오른쪽이 스키 점프대.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의 가장 주 종목이 빙상과 스키인데요. 스키 점프대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준규 대표님. 예, 그런데 제가 이곳을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곳 평창이 오늘 어제는 조금 활기가 있습니다. 자 혼자만의 느낌인지 모르지만 활기가 있다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저희가 온 날, 내려온 날 그날 저녁 여기 도착하니까 평창 거리에 태극기라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암흑의 세계. 평창 올림픽이 그야말로 개십창난 평양 올림픽이 돼버린 게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과 또 무궁화애국당 우리 동지분들과 함께 이곳에 내려와서 온 날부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민분 많이 많이 깨어나시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립시다라는 제가 방송 멘트를 하면서 다니면서 태극기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 놀라운 현실이 우리 애국동지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빙상 시합하는 우리 선수단들이 대한민국 국기의 문양을 한 선수복을 입고 또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또 우리 응원단들이 태극기를 들고 방송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곳 평창에 지금 횡계에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 돌아다니는 폴리스 경찰 차들도 앞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우측에는 성적기를 꽂고 그렇게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에 어제 저희가 태극기 1,500개를 홍보를 했는데 1시까지 1500개가 나가겠지 하고 저희 여유를 부렸는데요. 오전에 벌써 1시간 반 만에 싹 나갔어요. 그래서 원진장도 이곳에 같이 함께 했는데요. 원진장이 태극기를 좀 팔을까 하고 갖고 나왔던 것까지도 다 무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12시에 서울에서 급히 또 5,000개를 태극기를 화물 고속버스 화물로 배송을 해가지고 오늘 이곳 현장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우측에 스키점프대에서 북한 선수단 스키 시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진 시합인데요. 아마도 제 예감에 북한 선수단이 스키 참가에 1코스에서 떨어지면 바로 11시 반쯤이면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스키점프대에서 내려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바로 현장입니다. 지금 로타리가 스키점프대에서 나와서 시내를 강릉으로 이동하거나 북한 선수단이 숙소를 이동하려면 이 로타리 오거리를 돌아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 선수촌은 이곳 평창 알펜시아에 있는 게 아니고 알펜시아 리조트 콘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선수단 및 그 심판원들이 머무는 숙소고 북한 선수단은 강릉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에서 오는 선수단, 이 빨갱이 선수단들이 오늘 시합이 많습니다. 1차 10시 5분 타임엔 스키 시합이 있고요. 2시에는 강릉 컬링 대회가 있습니다. 컬링 예선전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아이스하키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저녁 8시 타임까지 저희가 있다 가면은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늦어서 오늘 오후 2시 컬링 시합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요. 북한 선수단 이곳 나올 때 확실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한의 나라요. 자유의 나라입니다. 북한의 빨갱이 인민군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불쌍한 저야말로 억지 탄핵 당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과 불법 탄핵 빨갱이 김정은과 손잡은 문재인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는 강릉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동지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24일 날 폐막식인 거 아시죠? 2월 24일 날 폐막식은 저희 박근혜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2월 24일 날이 마지막 저기 하야 마지막 인사한 날입니다. 근데 그 날짜를 맞춰서 평창 올림픽도 더불어서 마지막 폐회식인데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아주 초점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이 날짜 저희가 필히 기억해야 되고요. 문화육단 문미진과 함께 우리 동원 동지 여러분들은 제가 23일 날 일찌감치 이곳 평창에 와서 1박 2일간 행사로 폐막식에 북한 빨갱이 김정은 또 빨갱이와 손잡은 문재인 정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2월 24일 날 너희가 있는 자리 바로 보궐선거로 올라간 청와대 주사파 주적의 자리 그 주적의 자리 청와대에서 있을 수 없다. 2월 24일이 네 생명은 끝나는 날이다. 라는 구호와 함께 이곳 평창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12시에 24일 12시에 서울로 출발해서 저희 대한애국당 집회에 다시 참여하는 이런 코스로 또 일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저희 문화육당과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평창 동계올림픽 평양올림픽 개십창 났다. 북한 김정은과 빨갱이 손잡은 문재인은 대한민국 땅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으니 대한민국 땅에서 떠나서 청와대를 떠나거라 라는 목적하에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강원도 땅에 태극기가 없는 것이 웬 말이냐 인공기와 한반도기는 철수하고 대한민국 태극기로 자랑스럽게 평창올림픽의 거리를 무조건 휘날려야 된다라는 그 저희가 목적으로 이곳 평창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지님들의 염려와 협력으로 지금 평창올림픽 거리거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모습 즐겁게 오늘 하루 또 함께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